은퇴라는 게 있나요? 딴 일 하면 그냥 맞아요. 은퇴잖아요. 네. 젊어서 은퇴들을 하시면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해보고 성공도 할 수 있고 쓰러질 맞아. 수도 있고 일어날 기회도 있고 많아요. 근데 우리 집의 남편, 우리 집의 남편, 우리 신랑, 작은 회사에서 그냥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월급 갖다 주고 그러고서 60이 넘어서 이제 퇴직을 했어요. 정년 퇴직. 예, 맞아요. 진짜 정년 퇴직을 했어요. 뭐 딴 거 할 줄도 모르고 융통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거 벌어서 그거 먹고 살자는 주의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퇴직을 해서 아 이제 아직은 놀 수가 없지 하고 뭘 좀 하려고 그러다가 허리를 삐끗해갖고 디스크 수술도 해버렸어요. 어머 속상해. 나이 먹으면 디스크 수술 한번 하면 그걸로 이렇게 이 체형이 무너져요. 여기 아파, 저기 아파, 무릎 아파. 그래서 그 길로 그냥 누르면 좀 앉았어요. 다른 걸 시도 못하고. 예예예. 예, 예. 다시 한번 뭐. 다른 거 아무것도 못 안 하세요.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누워 있는 건 아닌데 일은 할 수가 없어.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아 사실 사회 나와서 적응한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슬그머니 집에 주주물러 앉더라고요. 근데 뭐 난 내가 보니까 예. 그래 괜찮아 여지껏 처자식 먹여 살렸으니까 대신 내가 한다. 그러고선 그냥 내비뒀어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그 쪼르 계속 직장생활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연금 받아봤자 얼마야? 요만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용돈이 모자라. 친구들하고 나가서 모임에 가서도 그냥 이렇게 M분의 1 하고 그래. 그래서 내가 한번 나가서 좀 사봐라 줘. 그때 난 돈이 없다. 그래갖고 이제 제가 통장으로 꽂아줘요. 서로 주고받는 것도 안 해, 나는. 통장으로 그냥 꽂아줘. 거기다 이제 진짜 본인이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막 헤맬 때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늘. 그럴 때 이제 한 돈 좀만 씩 쿡 꽂아주면 한 돈 좀만 씩 쿡 꽂아주면 돈 천만 원씩? 정확한 액수 밝히지 멋있어. 야, 무슨 보면 안 되겠다. 야. 여보, 보고 있지? 내가 줬지?